Hola, hola. 구독 부탁해요. 좋아요는 사랑이래요. 오늘도 독일 여행입니다. 이게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진 T-34 탱크라고 하는데 우리는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죠. 어쨌든 많이 만들어진 탱크래요. 독일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아요. 무진지 많아요. 뭐 기념탑이 많고 알 수도 없고 외울 수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장난기 많은데 아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장난을 참 많이 소지를 합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관이에요. 가까워요. 브란덴부르크 문. 거기서 좀 가까운 쪽으로 있는데 걸어서 갈수 있는 코스거든요. 이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관은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로 인해서 살해된 유대인들을 희생자를 위한 추모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면은 축구장 3개의 크기의 부지에 콘크리트 비석이 2,711개. 와, 어마어마하죠. 저는 이곳을 걷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독일이 참 위대하구나. 어떻게 하면은 역사를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데, 그리고 왜곡하려고 하는데, 이 독일은 있는 그대로 역사를 놓고 딱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다. 우리 역사가 잘못했다. 분명하게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딱 사과를 하고, 저는 완전히 그런 면에서 독일에서 저는 반했어요. 이제 지금부터 가는 곳은 히틀러 지하뱅크예요. 이게 지금 그 조감도인데 지하실에 이렇게 뱅크를 만들었대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흙으로 이렇게 딱 덮여가지고 길이 돼 있어요.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밑에가 그 뱅크였다는데 아무것도 없이 지금은 유족도 없고 기념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밑이 히틀러 마지막 방크였다. 그 긁기눈만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파이프가 무슨 통과하는 거라 그랬는데 지금 까먹했어요. 걸어서 다 다닐 수 있는 그 주변에 그때 그 시절에 독일의 이게 하나의 벽화인데 이런 평화를 이렇게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역사를 그대로 재현하면서 그 시절의 인물들을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놨어요. 열심히 이제 우리 팀, 가이드 팀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동차하고 오토바이가 충돌사고가 나가지고 오토바이 탄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둘이가 그대로 튀어나가지고 응급처치를 하고 112 암뷸런스가 바로 왔고 다 인수인계 해주고 끝나고 우리는 다시 여행길로 들어섰습니다.
얘가 이제 그 유명한 마지막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그 장면과 장본인들이 진열된 곳이에요. 그 유명한 체크포인트 찰리 건문서. 체크포인트 찰리 또는 체크포인트는 냉전 당시 동 베를린과 서 베를린을 분단하던 베를린 장벽의 가장 유명한 건문서를 연합군에서 지칭했던 지능입니다. 동독과 소련에 의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소련의 국경선을 넘으며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961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두 사람의 사진은 장벽이 딱 무너지는 그 당시에 보초를 쓴 동베를린, 서베를린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 사진으로 그때 당시를 이렇게 재현해 놨네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영웅이 된 것이죠. 체크포인트 찰리 그 건문소예요, 이게. 여기서 사람들이 서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그때 당시를 기억하는 것이죠. Baby, 여기 가면은 관광객을 상대로 물건을 파는 샵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골목골목마다 커피집이라든지 이런 관광 상품을 사는 기념품 판매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여기를 여행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음식을 먹고 다녀야 돼요. 어디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참나게 먹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곳곳마다 모든 건축물들이 완전히 박물관, 그때 그 시절의 박물관, 또 그때 그 시절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보존을 했기 때문에 박물관이 참 많았어요. 박물관 건축들도 보면은 전부 다 완전 로마식 건축 같은 게 있고, 네, 이런 것들은 쭉 이렇게 사진으로 보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독일 여로 작가 케터 콜비츠의 작품으로, 여기에 있는 피에타는 1938년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그 누구에게도 아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듯 그를 부둥켜 안고 웅크리고 앉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1914년에 페터라는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에서 죽은 아들의 아들인, 즉 콜비츠 손자가 되겠죠? 또 전사를 합니다. 하늘에는 이렇게 구멍이 뻥 뚫어져 있어요. 빛이 비치면은 빛이 그대로 비치고, 비가 오면은 비가 그대로 오고, 눈이 오면 눈이 그대로 와요. 낮에는 슬픔에 찬 모자의 모습을 따뜻한 햇빛이 비추고, 밤에는 달빛이 비춘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여기 이 피에타 밑에는 전쟁과 폭력의 희생자들에게 이
글귀가 정확해 있어요. 폰 월트 대학 바로 옆에 있으며 이 석좌 건물은 1818년에 지어졌고 오직 이 안에는 이 어머니의 조각상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뜻을 알고 이 작품을 보면 굉장히 슬퍼요. 근데 뜻을 모르고 들어가면 이게 뭐지? 뭐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헥 나와버릴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건축이 좀 특이하죠? 이거는 독일 역사 박물관이에요. 파리 루브르 박물관은 우리 피라미드를 만든 건축가로 유명한 중국계 미국인이며 박물관 전문 건축가인 헤이가 설계했답니다. 좀 독특한 건물이죠? 독일도 이렇게 약간 늦가을에 이게 여행을 했는데 그렇게 추운 건 아니지만 약간 쌀쌀하면서 이 모든 나무들이라든가 이 거리가 가을로 돼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뮤세움, 유명한 뮤세움이죠. 독일 베를린은 우리 한 군데를 가면은 걸어서 투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막 돼 있어요. 이 장소들이. 그래서 볼거리가 참 많아요. 이 여행담도 바로바로 여행 갔다 와서 기록을 해야만이 이게 기록도 정확한데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이거를 기록을 하려고 하면은 참 많은 의미를 까먹해요. 여행을 하다가 힘들면 커피집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할 수 있고 기념품도 참 많이 팔고 또 군데군데 이렇게 여기는 이제 무너진 장벽이에요. 무너진 장벽은 그 무너진 장벽을 재현을 쫙 해가지고 이 벽화를 다 그려놨더라고요. 벽화. 여기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베를린 장벽, 무너진 장벽에 이렇게 오리지널도 그대로 두고 새로운 것도 그렇게 두고 끊긴 자리도 그대로 두고 나가자, 이기자, 김치영, 아자, 대한민국, 파이팅! 나 이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Suscríbete al canal!
estás. Enséñate. Solo quiero un momento contigo, no te escondas más. Déjame enseñarte los sentidos que yo tengo significan más. Baby, esto.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전쟁만은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바람이지만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 소련처럼 저렇게 또 전쟁을 하고 있고 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의 역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해서 남겨가지고 이 벽화로 다 이렇게 놨더라고요. 아, 이제 쭉 지금부터서는 그 전쟁 기록들입니다. 한번 구경하세요. 잘하고 꼭 저녁 한 끼는 굉장히 건사하게 먹어요. 괜찮은 맛집을 찾아서 건사한 데 가서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